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단들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본질까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안식교도들의 안식일 주장에 괴로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교도들의 주장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괴로워하는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고, 우리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였고, 안식교도들은 자신들의 본곳에 의지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종교를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배워서 그 생각을 나의 생각과 바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내 것이지만 내가 하는 그 나의 가치관과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건과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고, 왜냐 그러면 그 사건과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이고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과 사물에 올바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을 고수하는 한 그저 한계적인 내 상황 안에서 맴돌다가 서서히 파멸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꼬여 있는가? 그 꼬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내 생각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통.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사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나 심리학, 또 종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없애주고 줄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고통은 사탄이 주는 나쁜 것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문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고통을 돌보시는가?입니다. 그런데 당연할 것 같은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항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기적을 베푸신 기록이나 고통을 돌보시는 기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다니엘이 그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 그 입을 막아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 기적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나도 받기 위해서 문맥을 연구해서 자꾸 똑같이 시킵니다. 새벽 기도해서 복받았다더라, 일천번제해서 복받았다더라, 금식, 헌금 등등을 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더라. 그런데 열심히 해봐도 내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내 믿음과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을 보지 아니하고, 핵심,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겉모양으로 나타난 것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네. 예, 겉모양은 유익한 것 같으나,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뭐예요?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 인간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저 고통을 없애려고 만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그 고통을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흠이 없는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찾아온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이 무엇인가 잘못한 대가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 친구들 이야기대로 고통 모두는 잘못에 대한 대가이며 징계일까요? 이건 역시 인간의 생각을 과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승복할 수 없었던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가, 의인인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항변에 대해서는 일제 답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인정하신 의인 욥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식의 연민이나 공감도 보이지 않으셨고, 얘야, 내게 닥친 일은 정말 안 됐구나.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해하거라 하는 양해도 없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욥이 당한 억울한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신 채 하나님은 그저 자기 과시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통 속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 어디 가서나 수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항변 불평불만 일체하지 않냐고 그저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들은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고통들은 그대로 놔둔 채 도움받으러 온 사람들의 고통만 이렇게 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비교해 보면은 요즘 의사들이나 자선가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입히고 먹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 그분도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왜 없애지 않으시고 그저 눈앞에 있는 몇몇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혹시 지금 내가 고수하고 있는 생각,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내 생각을 고집하거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관역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내 욕심, 내 부귀영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반드시 벌 거야.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이므로 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죄이고 마침내는 파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아닌 게 뭐야?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들의 죄책감만 부추기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여서 우리들의 그 죄의 함정에 빠져서 곤혹을 치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흔히 저거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에 기승을 부렸고 요즘도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은 모두 다 사람의 명령과 계율과 가르침에서 시작한 것들입니다. 들어보면은 모두 그럴듯하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입니다. 겉모양은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사람의 머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참신앙의 눈으로 욕기를 묵상하면은 전혀 다른 결론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항변하며 몸부림치는 욥을 단 한마디로 규정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는 예. 하나님께서 일단 뒤로 접으시고 항변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는 무지한 말로 자기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저 창조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이에요. 엄지손가락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 그의 권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파리를 때려잡고 모기를 때려잡지만 그러나 파리는 파리로서 모기로서 가장 완벽한 생명체임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명해도 욥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개미에게 가르치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경륜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유추할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권능만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네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진다면은 그 고통은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는 여행 중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 다음에 장모님과 예쁜 막내딸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 자녀들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시처 목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로 이 비극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에게 닥친 정말로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든든한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이 준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고통은 사탄의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다.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평생을 인도의 가난한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한센병, 나병.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의사 폴 브렌트 박사입니다. 폴 브렌트 박사는 한센병의 최대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한센균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사지가 절단되어도 아픈 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기술로도 죽은 신경세포를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 브렌트 박사는 수십만 번의 그 수술 끝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알리는 하나님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몸과 마음의 영혼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위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큰 선물로 받아들인 폴 브렌트 박사는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 중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한 것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 인간의 판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물을 보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권능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에 놀라면 놀랄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나야말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하면은 고통을 포함한 수많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처사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불행이 나의 삶을, 그 고통이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게 되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네. 고통은 정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워닝하시고 내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돌아서라. 예,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평성을 자신의 얄팍한 논리로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좀 센 사람이 나타나 설득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예,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느 대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쉽고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한 삶을 보장받았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안전이 보장되고 완벽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통받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넘는 순간부터 이단이 된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비판을 받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면은 그 끝에 가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넘는 순간부터 이단이 된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순간 내 생각을 따르게 되고 내 생각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엄명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의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안 계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거야? 라는 의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의 전지전능을 보여주시면서 그 전지전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 무릎을 꿇자 욥은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합니다. 의인인 내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순간 묻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자마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되 배나 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고통을 바라보고 내가 닥친 그 일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앞섰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임한 고통을 감내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감해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요즘 의사들 진료 시간이 3분을 넘지 않는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고통들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통들, 예, 어려운 일들을 그저 묵묵히 하나하나 도와주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단단한 진리에 류게릭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26살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마샤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마샤의 단단함과 아름다움은 사라졌습니다.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마샤는 두 주간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동안 누군가 마샤를 돌봐줘야 한다는 뜻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한 교회 16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서서 조를 짜서 24시간 두 주일 동안 죽어가는 마샤를 도왔습니다. 밤새도록 곁을 지켜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돌봐주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마샤에게 이들은 명실공히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마샤는 이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실체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샤는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힘겨운 목소리로 자신의 신앙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하찮아 보이고 비효율적이라도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샤를 도왔던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성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백배의 결실을 맺고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은 천사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꿈에 천사를 본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 방언이나 예언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하는 것.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이런 것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애는 애대로 쓰다가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헛되이 탕진하는 결코 유익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질을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밝힙니다. 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그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따르고 있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관리하고 있으면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있죠.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남겼다고 치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나를 괴물이라 생각할 것이다. 예. 저도 끝도 없이 제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되돌아봅니다. 내 생각을 따랐던 경우에는 아무리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꼭 어려움과 파멸을 초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를 언제나 체크하고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조시 에이어는 쉼터가 여성들에게 일시적인 안전은 제공해 주지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별게 아닙니다. 콩 500달러어치를 사서 여성 노숙자 두 명과 함께 콩 수프 믹스를 만들어서 파는 직업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60만 원 돈으로 콩을 사갖고 그거로 노숙자들과 두 명과 함께 콩 수프 믹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Women's Bean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었고 조시 에이어도 존경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조시 에이어는 언제나 사람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각과 일치시켰습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풍요를 함께 향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만 그분의 생각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늦더라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헝클어진 것도 그 길을 따라서 차분차분 가다 보면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새 다 풀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백배의 결실을 맺고 그 아름다운 결실을 함께 누리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찮아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난제들을 풀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풀어내는 기초가 되고 비결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생각을 내 것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늘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채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